같은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심판도 베테랑 심판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늘또 익숙한 얼굴들이죠. 그렇죠. 4세트는 혼합복식,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영훈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1라운드 초반에 조금 부침이 있었는데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훈 선수. 네, 초구 성공적으로 풀어냅니다. 이영훈 선수가 산치 선수 경기할 때 뒤에서 지켜보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많이 보더라고요. 아, 그것처럼 또 확실한 배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어깨 너머의 배움을 계속해서 장착해가고 있습니다. 한슬기 선수 오늘 경기에서 처음 나서는 공격인데요. 길게 5로 보는 게 좋아요. 날카롭게 잘 쏘아 올렸습니다. 네, 뒤돌리기로 득점 이어가고요. 한슬기 선수가 경기력이 어떨까 이렇게 많이 좀 궁금해하던 당구 팬들도 있었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는데 기대 이상의 지금 네.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명 돌풍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도라에몽은 왜 붙어 있는지. 도라에몽은 지금 이영훈 선수 제 캐릭터하고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이영훈 선수. 아, 조금만 더 길게 들렸어야 아하, 되는데. 네. 여기서 멈춥니다. 이영훈 한슬기 선수는 1라운드 4경기에서 최성원 김세현 선수 상대로 지금 에버리지 2.250의 좋은 기록을 한번 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이 둘이 복식으로 나서서 또 승리를 가져갔거든요. 네, 두 명의 선수의 조합으로 지금 2승 1패하고 있죠. 네. 웰뱅 피닉스는 서현민 선수가 뒤돌리기로 네, 첫 파란 득점. 공 먼저 올려 보내고. 아우, 네. 끝에 살짝 숨을 참아야 했는데요. 네. 점수 만들어집니다. 저럴 땐 순간적으로 호흡이 정지되죠. 끝까지 주문을 한번 넣어보는데, 네, 먹혀들었네요. 히가시오치 선수가 이어가는데요. 옆돌리기. 아, 컨트롤. 아, 잘 됐다 싶었는데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굳이는 2에서 3갈때좀 회전이 더 먹어야 되는데 그 회전이 좀덜 먹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들어가지 않은 공격이 계속 저렇게 종이 한 장차였죠. 계속 이래요, 오늘 히가시우치 네. 선수는. 아, 아쉽습니다. 한슬기 선수 뒤돌리기 복식에서 3승 3패 올리고 있고요. 아, 조금 더 오. 빠른 속도의 스트로크를 쓰는 게 지금 두께라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는데. 여기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내공의 어떤 그 득점각이 만들어지거든요. 서현민 선수 고민을 마쳤고요. 노란 공 먼저 삐껴치기로. 다음 공까지 만들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일단 뭐 득점이 돼야지 되는 건데. 노란 공은 그래도 서현민 선수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잘 갖다 놨죠. 안 들어갔을 때또 수비까지 확실하게 되는 그런 일목적구 컨트롤을 보여줍니다. 지금 최하위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또 그렇죠. 웰컴 디지털 뱅크와 또 지게 되면 또그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오. 얇았습니다. 네,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났고요.
파란 공의 오른쪽으로 빼내게 되면 내 공의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란 공의 왼쪽으로 지금 더 두꺼운 두께가 맞았어야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뒤돌리기 대회전. 태우질 못했습니다. 아. 5 쿠션 설계를 한 거죠, 지금은. 겨우 얇게 돌아나가면 5 쿠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창 쿠션을 먼저 못 맞췄습니다. 네. 방쿠션 먼저 맞으면서 계획대로 안 됐고요. 또 혼합복식이 내 공격이 들어가지 않으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좀 그렇죠. 미안하잖아요. 부담스러운 방식입니다. 장장 단으로. 잘, 일단, 처리했는데. 아, 아. 아슬아슬하게. 네. 공은 모여있지만, 뭐, 확실한 뱅크샷 라인은 지금은 플러스 2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득점되지 않았고, 공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 단장 장으로. 네. 네. 만들어내서 역전시켜야죠. 아, 네, 뱅크샷 들어갔습니다. 3대2로 바로 역전. 전 선수가 21, 22 시즌 같으면은 이런 공이 오면은 그냥 안심하고 팀원들이 지켜봤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 공이 와도 아주 초조하고 숨죽이면서 좀 바라보는 것 같아요. 또 서현민 선수가 이번 시즌 또 리더를 맡았기 때문에 어깨도 무거울 텐데. 서현민 선수 또 9개 팀 리더들 중에서 가장 젊은 리더입니다. 네. 이것도 예기치 않게 통과해야 되는데 네. 일단 키스는 약간 피했고요. 좀 넉넉히 통과한 그런 백공인데요. 네. 일단 공은 어렵게 주고 들어오는데요. 아, 조금 더 얇은 두께가 필요한데 얇았으면 또두 공이 교차점에서 딱 만났을 것 같은 네. 또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까다로웠는데 일단 수비를 만들어 놓고 갔고요. 그대로 뱅크샷으로 받았는데요. 파란 공 올라왔죠? 오, 네. 득점 됐습니다. 이영우 선수가 오늘 1세트도 좀 행운이 좀 있었고, 오늘 네. 행운이 두 번이나 따르고 있고. 행운을 지금 결과로 만드는 그게 필요한 거죠. 조금 멋쩍지만 기분 좋은 미소. 이영훈 선수 웃음을 감춰보는데요. 자, 이 행운의 흐름을 한슬기 선수가 이어가면 좋을 텐데요. 지금 파란 공 왼쪽으로 지금 길 좋죠? 네, 옆돌리기. 놓치면 안 됩니다. 아, 너무 얇게 맞았네요. 사실 뭐 길은 좋다라는 말씀은 드렸지만 충분히 저런 각도에 대한 이 데이터가 좀 누적이 돼 있어야지 좋은 공인데 이런 공을 많이 안 쳐봤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 두께가 이렇게 얇게 설정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두께만 절반 정도만 맞춰서도 지금 자연각으로 득점이 될 만한 배치였어요. 한점 차인데요. 아, 멀리 있는 공. 네. 두께를 노리나요? 옆돌리기. 아, 원뱅크군요. 언뱅크. 아, 네. 서민 선수가 또 다시 한번 뱅크샷을. 네. 지금 뱅뱅인데요. 네. 충분히 히가시우치 선수도 공략 가능한 그런 배치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런 걸 원뱅크를 두고 옆돌리기를 굳이 구사할 필요가 PBA에서는 없죠. 그렇죠. 점수가 두 배이기 때문에. 네. 이마지 선수 흐뭇한 미소와 박수를 보내주는데요.
들어가면 포지션, 안 들어가도 어지간한 수비는 됩니다. 득점이 됐습니다. 설민 선수에게 아 파란 공 왼쪽으로 옆돌리기 아 뒤돌리기가 참 이런 거 안정감 있어요. 근데 지금 안정감은 너무 좋은데 2%만 더 채우면 너무 좋아질 것 같은 히가시우치 선수입니다. 네, 이 팀은 서현민 선수가 점수를 크게 올려놓고 있고요. 점수는 6-4. 왼손으로 지금 파란 공 왼쪽으로 갈 것이냐. 또 노란 공 원뱅크도 지금 있어 보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길이 고민이 되겠는데요. 근데 타깃은 지금 파란 공을 먼저 치는 게 좋은데 오른쪽은 자세가 안 나와요. 왼쪽인데 앞돌리기를 짧게 만들 것이냐 뒤돌리기를 갈 것이냐죠. 아,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당점은 앞돌리기 짧게입니다. 파란 공과 두 번째 부딪힘을 이제 신경 써야죠. 바로 여기서인데요. 네, 피했고. 아, 와, 네. 네. 해결을 해냈습니다. 마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뭐 살얼음을 걷는 것 같죠. 그렇죠. 자, 이 파란 공의 위험은 뭐 늘 있는 거고 파란 공이 살짝 먼저 지나가 버립니다. 5세트에 또 두 선수가 격돌합니다.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고요. 남은 점수는 단 두 점인데요. 뱅크샷으로 갑니다. 아, 이게 일단은 노란 공의 오른쪽이 맞고 봐야지 득점도 되고 수비도 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왼쪽이 맞으면서 지금 네, 오히려 좋은 공을 네, 허용했습니다. 네, 세트 마무리 바로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득점이 안 돼도 오른쪽이 맞고 득점이 안 돼야 되는데 너무 좋은 공이 갔죠? 네, 이영훈 선수 손쉽게 뒤돌리기 만들어내고요. 아, 공이 모였는데 뱅크샷은 지금 5 쿠션은 없는 뱅크샷이에요. 역시 타임아웃 요청하고요. 무회전으로 길을 그 각을 늘리는 그런 뱅크샷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뱅크샷을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면 바로 장단장 3로 바로 노려도 돼요. 근데 3 쿠션의 그 값을 한 5 정도 선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바로 3 뱅크를 3 쿠션으로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영훈 선수가 어떤 네, 코치를 해줄까요? 한슬기 선수가 계획대로 소화를 해내야 하는데요. 길게 늘리는 네, 각을 선택했습니다. 뱅크샷? 아, 아하. 지금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만 길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그 3쿠션 뱅크샷을 노리는 거 괜찮았어요. 지금은 이 각도에서 보니까 3의 값은 뭐 거의 코너에 한 2 정도였네요. 두 점을 한번 노려봤는데 성공해내진 못했고요. 네, 늘리려고 하면 지금보다 속도를 더 많이 써야죠. 서현민 선수 아, 정교한 두께 맞았습니다. 6 쿠션으로 가고 있는데 아 이렇게 두께를 잘 친 공이 네. 애석하게 빠집니다. 일마주 선수도 지금 아는 거죠. 이 두께를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 출발은 정말 좋았는데 네, 공을 한 반바퀴만 딱 굴리는 그 정도의 예민한 두께가 맞은 거죠. 너를 너무 바짝 돌아서 나와버렸고요. 뒤로 잡아당기나요? 네, 이영훈 선수. 키스를 해서 지금 빗겨쳤어요. 오, 투쿠션이요. 네.
대단한 정교함이 지금도 나왔습니다. 네, 키스는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설계하기 엄두가 잘 안 나는 그 방법이었는데 아쉽게 됐죠? 승점 2점 남겨두고 있고요. 히가시우치 선수. 뒤돌리기. 이번에도 두꺼워요. 두께 조절이 계속 아쉬운데요. 내공이 지금 좀 더 오른쪽으로 경사가 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 두께가 조금만 두껍게 맞으면 바로 짧아지거든요. 네. 쓰리뱅크를 치고 싶은데 지금 파란 공이 그 길을 살짝 가려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파란 공 오른쪽으로 쓰리뱅크를 구사하면 조금 길게 좀 가는 그 아이템이 좀 필요하죠. 네. 벤치에서 타임아웃 불렀고요. 네. 이번 시즌부터는 선수들이 벤치로 돌아가지 않고 리더가 테이블로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캡틴이 나와서 이제 네, 어떻게 해결책을 던져주느냐죠. 이전 공격도 좀 아쉬움이 남았을 수 있거든요. 지켜보면서 네. 이번에는 캡틴이 직접 나섰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 흰 파란 공 오른쪽으로 파란 공을 겨우 안 맞을 정도의 각도로 일단 보내야 됩니다. 쓰리뱅크를 구사하려면. 네. 회전까지도 많아야 돼요. 한슬기 선수. 뒤로 길게 빠지는 각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바로 이거죠. 와, 캡틴의 이 지도가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아, 한세규 선수 바로 이렇게 숨을 시원하게 몰아쉬네요. 네, 얼마나 긴장됐겠습니까? 네. 아, 정말 멋진 득점. 동점이 됐고요. 당점이 지금 오른쪽인데 묘기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오우. 이건 이영우 선수가 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두께가 얇게 맞아야 되는데 두껍게 맞으면서 원쿠션에 바로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엄청 급하게 좀 출발이 됐거든요. 네. 그래도 이런 시도를 서슴없이 하는 이영우 선수 멋있습니다. 좀 더 얇게 맞아서 일단은 장쿠션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계속 상단 회전력으로 건너편 장쿠션에 한 번 더 닿게 되고 네. 네, 좋은 멋진 설계를 했지만 빗나갔고요. 다시 한번 얇은 두께 노리는 서현미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자, 얇게. 네. 오, 다시 한번 코너에 쏙 빠지는 줄 알고 놀랐겠는데요. 노란 공을 살짝 건드려냈습니다. 네. 서현미 선수가 점점 그 예민한 서현미 선수 특유의 그 섬세한 감각이 네. 올라오고 있어요. 아, 톡 치면서 득점이 됐고요. 오늘 두께는 서현미 선수 참 좋습니다. 네. 세 포인트인데 이영훈 선수 방금 놓친 득점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부드럽게 앞돌리기를 구사해야 되는데요. 아, 어우, 마무리가 네. 되지 않습니다. 속도는 약간 빨랐고 네. 지금 이제 길어져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속도는 약간이라도 짧아질 수 있는 속도였고 일단은 이 속도로 맞춘다고 하면은 회전을 더 빼던가 두께를 더 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히가시우치 선수. 상대팀 이제 한 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한슬기 선수가 한 점 만들어서 또 따라가야 되는데요. 네. 아, 조심스럽게 옆돌리기. 오, 잘 쳐준 것 같은데요. 네, 아, 들어갔습니다. 이제 뭐 이영훈 선수가
한식 선수가 지금 같은 옆돌이기를 포지션 플레이까지 하면서 칠 그런 여유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두껍게 약간의 역회전을 주면 흰 공이 좋은 자리로 가긴 하지만 지금은 한승기 선수는 무조건 득점이 우선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영훈 선수의 손에 이번 세트 승부가 달려 있는데요. 네. 자, 흰 공과 내공이 어떻게 또 처리가 되느냐. 흰 공이 다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걸. 네. 아, 이영훈 선수가 마무리 줘주네요. 네. 한승기 선수가 한 점 보탰고 이영훈 선수가 맞은표를 찍어냈습니다. 한승기 선수가 역돌리기 참 잘 친 거죠. 네. 두 선수의 호흡 오늘도 정말 좋았습니다. 네. 당분간 지금 SI 바자른 4세트에 이영훈 한승기 카드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호남 복식에서 힘을 내고 있는 두 선수. 네. 자, 이제 세트 스코어는 3대 1이 됐습니다.